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렵게 일본을 가고 거기서 고생하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아, 잘 살고 있겠지. 그리고 형님이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감사하고 좀 애틋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 대규모로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사람들. 제1제주인들은 마을 친목회를 만들어 일본 속 제주를 만들었습니다. 타국에서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제1제주인들의 오늘을 만나봅니다. 이곳은 5천여 명이 넘는 제1제주인들이 살고 있는 일본의 효고현인데요. 제1제주인 1세대들의 생활 실태 조사를 위해 제외 제주인 연구센터 고광명 센터장이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在日 최초 출신자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네. 언제 오셨어요, 여기? 부모님. 아, 부모님, 우리 어머니는 해방 전? 18ぐらいで 来たんかな? 네. 혼자서네. 어머니가 来たのは 일본에 仕事가 あるから, 네. ここは 제주도가 仕事가 ないから, 이うことで 騙されたか どうか 知らんけども, 혼자 行こうか, 이うことで 来たんです.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온 강대유 어르신. 일본에서 태어나 제주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지만 생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나는 거네. 이안후의 문제 알죠? 일본도 한국도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 어머니가 1人で 거기에 일본에 防石 工場で働いてたからね 방직 공장에서 1人で 오ったら 이안후で 連れて行かれるから 今のうちに 早い男を捕まえて 結婚するような形にしとけいう話をもらって ほんで捕まえたんですよ 捕まえたということがおかしいけどね 아버지を一緒になったのはこういう理由からです だからほんまに慰安婦という問題あるんですよ。 꽃다운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간 어머니. 아버지는 막노동에, 어머니는 오사카까지 가서 쌀을 내다 팔며 5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아버님은 명월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예. 예. 네. 어머님은 어디세요? 아, 모릅니다. 어머님은 제주도 어딘지 모르고. 자꾸 찾아보았지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명월인원에서 昔 제주도의 시도가 소치라니 기우시다로 기록됐어. 명월인. 이거나 이거 이 사람. これ 이거 우리 아버지から 손자. 첫 손자를 품에 안고 기뻐하셨던 어머니. 손자를 본 그 나이까지 고향에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것이 영영 이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었겠지만 어머니는 글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와 뭐 제주도 이쁜 고향 미다의 고향 한번 가서 주고 신다 이때 말했어요. 그래도 못 가고 죽겠지. 그래서 ちょっと日本行ってすぐ帰ってくるから言ってね、主には主に言うて出てきたらしいですよ。でね、そこ出発するときに主にが言うとった話やけどね、家、ほんだら主に行ってきますと言って、軽い気持ちで出てきたらしいですよ。ほんだら途中で物を忘れたから、もっと家に帰ったらしいですよ。ほんならね、戸をみんなガチッと閉めて、主にが中でうわうわ泣いとったらしいですよ。ああ、何かあったもん。でも自分 も胸締めつけられて、でもう家も入らんとそのまま行ったらしいです。
そういうエピソードは言ってました。강대유 어르신의 소원은 어머니의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 자신의 존재성을 찾고 싶기 때문이죠. 일본의 심장 도쿄. 제주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제주 사람들은 오사카 쓰루아시와 도쿄의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한 코리아타운 미카와시마입니다. 이곳에서 40년 넘게 제1본 대한민국 민단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숙일 고문을 만났습니다. 동경 민단의 지금 상임 고문이고요. 민단의 중앙 고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 아라카 황천지부의 단장도 했고 동경본부에서 단장을 이기나 했고 이래서 살고 있습니다. 김숙일 고문과 제일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이곳이 우리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람 우리 제주분이고 제주분이 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또 이렇게 네 맞죠. 미카와시마 역에서 조금만 가면 한국 식품을 파는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김치와 반찬도 팔고 안쪽에는 70년이 넘은 오래된 정육점 겸 식품 가게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우리 한국 상점 마켓입니다. 네. 여기는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 상점이 돼가지고 옛날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신주쿠도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사가 잘 이렇게 되지 않은데 이곳에는 일본 안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려 애썼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카와시마 주변으로 정육 공장과 가죽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교포들이 자주 시장을 찾았고 제삿날에는 이곳에 와서 정성껏 음식도 마련했습니다. 미카와시마에는 김숙일 고문의 일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숙일 고문은 대학까지 마쳤지만 조선인 신분으로는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비닐 제조 공장 일을 돕기로 했고 이를 3대에 걸친 가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여기는 비닐을 이렇게 가공하고 긴기 여행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는 중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부터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대학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김숙일 고문이 청년이었던 시절 민단 아라카와 지부 단장이 그를 찾아와 청년회를 조직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김숙일 고문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거 우리 한국의 뭡니까 그 모란장은 한국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케오도 말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그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저도 이렇게 이 지구에서 23살에 청년회를 이렇게 결성했어요. 민단 청년회를. 그때부터 민단을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바람이 있다면 뭐 차세대 육성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왔는데 차세대 육성을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은가. 그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의 생활 실태 조사를 위해 일본을 찾은 고광명 센터장.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네, 지금 이제 가는 곳은 이제 동경 우에노역에서 1시간 반 거리인 센다이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본 동북 지방의 관문인 미야기현 센다이에 도착했습니다.
고광명 센터장은 가장 먼저 센다이 도민회를 찾았는데요. 시작했습니다. 저기 전화했던 고광명입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거 혼자 진짜 똑같아요. 제주 도청에서 그 뭡니까 일세 애들이 생활 실태 지금 삶이 좋지가 않잖아요. 뭐 연금 액수 적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여기 경제 상황하고 그다음 복지 쪽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회장님 만나가지고 이걸 좀 인터뷰도 하고. 그럼 이 세 명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오신 거네요, 여기. 예, 예. 예, 그죠. 2세까지 해당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대부분 이제 70대, 80대, 90대까지. 예. 제주에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고사 회장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고광명 센터장은 센다이 도민회의 공원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금보 지사 당시 성화 기념 신산 공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거지. 1975년 미야기현 센다이에 거주하는 제주도민 250명을 중심으로 제1본 센다이 제후회가 결성됐습니다. 지금은 50여 명으로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매년 총회와 신년회를 열어 친목을 다집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센다이에 계속 살고 있다는 송고사 회장. 센다이가 고향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제주를 찾아 친척들도 만나고 탐라 문화제에도 참가하며 제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いつもね、心に思ってるし、あるんだ、故郷ね、こう、もう、생각하고ね。 많이 좋습니다. 韓国に行ったらね、私は他は行かないで、제주だけ行きますよ。 제일 제주인 1세대 생활 실태 조사를 모두 끝내고 고광명 센터장은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고사 회장은 센다이 총영사관 건물로 일행들을 안내했는데요. 총영사관 건물 한쪽에 보국비라고 쓰인 비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 만들어 하고 센다이 1세의 교포들과 통 만들어 하고네. 기부사시의 이름이 거기에 入ってます.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민아 거기. 지금은 뭐 돌아가시고 없어요.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던 해 센다이에 영사관 설치 결정이 났습니다. 제1제주인 1세대들은 기쁜 마음으로 영사관 건립에 힘을 보탰고 제외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천년 수도이자 문화 수도 교토입니다. 교토에 있는 제주 출신 친목회를 방문하던 날 교토 3대 맞절이 중에 하나인 지다이 맞절이가 열렸는데요. 교토가 수도로 정해진 지 1100년을 기념해 시작된 축제입니다. 이곳은 교토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어 교실입니다. 이도 헛되모 하나라도 철저하게 해야겠다. 뭐 이것저것 하다가 도중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국말 어려운데 한국말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제가 책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국어 교실을 차려서 지금까지 33년간 교토에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일본 전역에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인기를 끌면서 교토에도 한국어 교실이 꽤 생겼지만
초기에 이곳의 수강생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이룬다는 말처럼 한류 붐을 타고 수강생이 점점 늘었습니다. 88년도 우리가 내가 시작했을 때는 5명, 학생 5명이었습니다. 5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역시 이 한국의 드라마, 노래 그런 것이 아주 좋다 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80년 전도 있었는데 한국어 교실 강사인 한성 회장이야말로 30여 년째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셈입니다. 우물을 파다. 우물을 파도. 파도. 한 우물을. 한 우물을 파라. 파라. 나는 그 한국말. 네, 그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 한국인 사람, 조금 그 일본 말 그런 거 해서 그 사회적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말 중에 비슷한 단어도 있고 비슷한 속담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차이도 있고 그것은 좀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성 회장이 이끄는 제주 출신 친목회 회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제주에서 손님이 왔다는 소식에 찾아와 친목회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教信会の頼もし入って、それでお金を貯めて、家を買うて、もう借金して、住むように、なりました。そうして、何かにつけて、やっぱり一世の方の、その影響が、かなり、ありました。まあ、生活する上で、かなり、法事の仕方にしても、葬式の仕方にしても、そう一世の方々に皆教えてもらって、 교토에 뿌리를 내린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은 친목회를 만들어 서로의 경조사를 돌봤습니다. 주변에 곤란을 겪는 회원이 있으면 주저없이 도우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한 세기를 지나 2세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신회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まず一世の最初にこの会を立ち上げた言うた、まあ、ここらうちの親父一世ね、ほんで野山さんとこも一世、ここもそうやし、その一世の方が最初に立ち上げて、それでそういうしっかりした組織をね、会長副会長会計総務、それとあと班長ね、その地域地域の 班長を置いて、集金とか連絡とかいうふうな、そういう組織をしっかり組織を作られて、で総務とか会計は皆その都度毎年記帳して、それで、まあ、年に2回総会を開いて、で総会で発表したり、いろんな行事をやったりしたもんで、それを、まあ、我々2世が、まあ、 다시 도쿄를 찾은 고광명 센터장. 애월읍 고네리 출신인 홍승옥 회장이 운영하는 가방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네리 출신 제일 제주인들은 가방 제조업이라는 특정 직업에 많이 종사했는데요. 이를 통해 일본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만들어갔습니다. 별로 못 살 때니까 이제 일본 돈 벌러 오려고 해서 밀항에서 왔거든요. 그때부터 뭐 고네리 사람들은 가방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들도 있고
그래서 오니까 뭐 자동적으로 뭐 가방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우리 작은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승옥 회장은 가업을 이어 함께 일하는 아들이 참 든든합니다. 일이 힘들 때마다 가족과 고향을 생각하며 견뎌냈던 홍승옥 회장. 코로나19로 한동안 못 갔던 고향 생각이 요즘은 더 간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전까지는 1년에 뭐 한 최소한도 두 번은 갔거든요. 이번 벌초에도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서 무슨 코로나나 걸려가지고 해버리면 격리가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일의 지장도 있고 그래서 가려고 하다 이번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못 오시면 벌초는 누가? 동생들하고 조카들하고 이제 친척들 있으니까 마을인 가서 얼굴 보이는 것뿐이에요. 못해요. 못하지. 우리 회장님도 동생 얘기하니까 눈물이 불쌍해서 이제 보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할 건데 막 있어도 더 나서 내 갔다 왔다 할 수 있게 하면 막 원래 정으로는 꼭 가볼 거예요. 어머니 잘 계시죠? 이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져 버려서 못 가니까 막 연말까지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야 네, 그때 가서 봬요. 사랑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고향 제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제일 제주인들. 다시 고향 땅을 밟을 날이 어서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내 아들 언제면 얼굴 볼까? 에이 이번 식기까지 기다려봅시다. 날마다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거 돈 따라온답니다. 눈물 형제 놔두고 어디로 갔나? 눈물이 아주 나중에 눈물이 나 계절로 나온다. 사랑해.